Planet. 네가 뭔데 나를 평가하려 해? 솔직히 내가 났을 때는 나보다 못해. 근데 네 손에 목걸이를 쥐고 있을 때 여기가 달라지지 잘 부탁드려요, man.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이런 래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의 실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직설적이고 자극적인 가사를 쓰는 래퍼 블랙넛의 이야기입니다. 블랙넛. 1989년 1월 1일 김대웅은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낮에는 슈퍼, 밤에는 맥주집을 운영하는 독특한 전라도 문화인 가맥집을 운영했는데 형편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중학생 김대웅은 주말에도 부모님 가게를 도우며 가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고등학생이 되고 당시 언더그라운드에서 꽤 인기가 있던 레이블인 소울커넥션의 공개 오디션에 지원을 하여 단번에 합격합니다. 하지만 블랙넛은 자신을 너무 사랑했는지 그만 자만심이 하늘을 찌르고 말았고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소울커넥션 멤버들에게 막말을 하게 됩니다. 나쁜 자식! 다음날 메슬로에게 연락해 소울커넥션을 탈퇴한 후 2008년 랩네임을 김조키로 바꾸고 김폭달과 함께 김콤비를 결성합니다. 김콤비는 리스너들 사이에서 단기간에 유명해지게 되는데 이는 그들의 자극적인 가사 그리고 보이스웨어를 이용한 랩 때문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존나 통쌀 때 엉덩이에 물이 튀긴 적, 거울에서 김조키 이간질법 귀를 따라해본 적, 샤워할 때 비누 칠하다가 꼴려서 끝발을 잡아본 적. 열성 팬스 등에게 어제 매니저가 입이 찢어져서 저한테 달려와 첫 펠레터를 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컴퓨터 목소리로 랩을 하던 김폭달과 김조키는 다른 래퍼의 피처링을 하기도 하며 나름의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2009년 그들의 곡 Life is a Movie에서 김폭달은 은퇴를 암시하는 가사를 썼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더 이상의 작업물을 내놓지 않으며 잠적하게 됩니다. 2009년 김콤비 의회이자 김콤비 퇴장 의회 수많은 리스너들은 오프라인에선 반층 따위는 우리의 이름을 외치게 돼 우린 그들을 보며 외칠 거야 찬양하고 경배하지마. 김폭달은 이후 소식이 없었지만 김조키, 즉 김대웅은 MC 기영아로 랩네임을 바꾸고 힙합플레이와 자작 게시판에서 또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당시 제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저는 힙합에 크게 관심이 없었고 친구가 MC 기영아의 랩을 매일같이 듣길래 나도 한번 줘봐 하고 들어봤는데 가사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잭드립, 욕설, 그리고 자극적인 펀치라인으로 도배된 가사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랙넛이 단지 미친놈이라서 자극적인 가사들만 쓴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에미넴을 오마주했다는 평이 많은데 MC 기영아 시절 사람들이 김조키가 아니냐고 물으면 그건 자신이 아니라며 부정했습니다. 이는 에미넴이 자신의 이중자아인 슬림 쉐이디와 자신은 다르다고 부정한 것과 똑같습니다. 에미넴의 전성기 시절 성적이고 폭력적인 가사 또한 MC 기영아의 자극적인 가사와 같다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자신의 바람핀 아내를 트렁크 뒷칸에 가둬서 죽인다는 가사를 쓴 에미넴이 더 심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무서워. 몇 번이나 따먹었을까 저 개같으면 쌍을 유심히 맞췄나 흐뭇해하는 시발. 그럼 내가 얍삽한 족같은 새끼 내가 널 밀어내고 그녀의 젖 가슴을 차지. Now shut the fuck up and get what's coming to you. You were supposed to love me.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실력 하나는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MC 기영아 시절 김대웅의 플로우는 다소 단조롭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의 펀치라인은 대한민국에서 손가락에 꼽힐 정도라고 해도 무방했습니다. 지금도 블랙넛의 인생곡을 몇 개 꼽아보라면 열등감이 이 중에 꼭 들어가고 리스너들 사이에서 펀치라인에 대해 알고 싶으면 열등감을 한번 들어봐라 라며 열등감이 회자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내게 명령했지 너는 일신에서 한자처럼 획을 긋고 그걸 부술했어. 다 부숴버릴게 마이크 앞에서 으스대던 놈들고 바닥을 기며 외쳐 어디 갔어 내 채널. 난 지겹도록 선전해 like 케이블 채널.
저스트 뮤직이라는 레이블을 세운 스윅스는 2011년 어머니 가게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블랙노드에게 전화를 겁니다. 친구 중에 스윙스 성대모사를 똑같이 하는 친구가 있어서 장난 전화인 줄 알고 끊으려던 찰나 스윙스는 자신이 진짜 스윙스라고 랩을 했고 저스트 뮤직에 들어오지 않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서울에서의 월세 문제로 부담이 되었던 블랙넛은 이를 털어놓았고 스윙스는 나머지는 자신이 부담할 테니 한 달에 30만원만 부담하라며 호의를 베풉니다. 블랙넛은 겉으로는 생각해보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몇 일 후에 블랙넛은 저스트 뮤직에 입사하게 됩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공익근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마친 그는 마침내 8월 8일 첫 번째 싱글이자 자신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든 곡 100을 발표합니다. Big의 두 번째 벌스는 한국 힙합 MC 100명의 이름을 나열했는데 라임이 느껴지기도 하는 그러한 명곡입니다. 이후 쇼미더머니 4에 참가하는데 자신이 MC 기영아 시절 만든 곡 내가 할 수 있는 건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며 3위를 하고 인기의 정점을 찍습니다. 저도 이때 솔직히 좀 울컥했습니다. 블랙넛은 빈지노, 하이어 댄 미세스, 카카라이브 등 여러가지 싱글들만 짜잘하게 발표하고 현재 1개월이 채 남지 않은 2018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규 1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앨범이 나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커리어로서도 그렇지만 블랙넛은 자신의 별명 국어책 플로우마저 옛말로 들릴 만큼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미친 플로우로 피처링에 참여할 때마다 찢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줘서 팬들은 더더욱 애가 타는 중입니다. 저도 빨리 블랙넛의 앨범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Okay, 지금까지 수위 높은 가사로 호불호가 갈리고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지만 부모님 가게 일도 도와드리는 착한 아들 김머웅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근데 솔직하게 한 번만 말해봐. 진짜 아다야 후다야?